안녕하세요. 허스토리에서 문정숙 역할을 맡은 PD입니다. 반갑습니다. 부산 사투리는 겁이 안 났어요. 그냥 무조건 일본 사투리만 어떡하나 어떡하냐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산 사투리가 더 저한테는 큰 압박으로 다가왔었어요. 그냥 웬만하면 어휘 처리만 그랬어야 저랬어야 하면 되겠거니 하고 했는데 그 한 문장에도 이 억양이 있고 그리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고향이신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면서도 듣고 거의 정말 어쩌면 그냥 보통의 그냥 스토리고 이랬으면 아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냥 포기했을 텐데 할머니들 생각하면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짜처럼 보이면은 극 전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그 부산 사투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. 그분하고는 뭐 거의 매일 만나서 하고 그래서 많이 익숙하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 부산 분들이 들으시면 그래도 어색하실 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고 후회는 없습니다.